실내 공기질 관리법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소음 관리잖아요. 근데 이 소음 관리는 이제 여러 곳에 있고 또 그 소음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검토가 좀 돼야 됩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할 단계에서부터 또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소음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 건설 단계에서 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설 단계에서도 규제를 하고 또 생활 단계에서도 규제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건설 단계에서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살펴는 보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이제 그 관련된 그 숫자들을 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건설 단계에서는 외부 소음에 대한 대책이 있죠. 그래서 외부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는 60dB 미만이 돼야 된다. 건설 지점에서 60dB 미만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6층 이상의 경우에는 환기 설비하고 이렇게 측정했을 때 45dB 이하인 경우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 소음에 대한 대비로 두 가지 측면 봤죠. 경계벽. 그다음에 바닥. 그래서 경계벽은 구조에 따라서 20cm 이상, 15cm 이상, 12cm 이상 이렇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요거는 요건 이제 조적 구조죠. 조적식.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이거는 이제 조립식 판의 구조였습니다. 자, 바닥 구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했죠. 이제 두께하고 소음도를 같이 얘기했어요. 두께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기본적으로는 210mm 이상, 라멘 구조의 경우는 150mm 이상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소음도도 경량 충격음이냐 중량 충격음이냐 이건 이제 다 하셨던 거니까 정리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58dB 이하, 50dB, 50dB 이하 이렇게 정리했어요. 생활 소음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470페이지에 소음 진동 관리법에 대한 소음 관리가 있고 472페이지에 층간소음 기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소음진동관리법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472페이지에서 층간소음 기준이 없을 때 문제예요. 그래서 정의하실 때는 요 층간소음 기준과 관련된 부분 요거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기준 이야기할 때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직접 충격 소음에 대한 측정, 또 하나는 간접 충격 소음. 간접이 아니라 공기 전달 소음이죠. 예. 공기 전달 소음에 대한 대책.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직접 충격의 경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최고 소음도, 하나는 1분간의 등가 소음도. 이게 이제 최고 소음도.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의 등가 소음도죠. 등가 소음도.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그죠? 측정을 했을 때, 이게 주간과 야간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주야 이야기할 때, 주무실 때하고 깨어있을 때요. 그죠? 그래서 10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쭉 해서 10시까지. 예. 주간은 10시까지. 그죠? 야간은 10시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하니까 22시라고 그러죠? 예, 22시부터, 06시까지. 6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기준에 대한 숫자. 그래서, 최고 숫자가 57dB 이하죠. 그죠? 주야는 5 차이 나니까 52가 되고, 그죠? 두 개를 합하면 100이 됩니다. 그러면 43이 되고, 5 빼면 38이 되죠. 그죠? 요거 두 개 합,
한 것을 반으로 나누면 돼요. 45입니다. 여기는 5 빠져. 그러니까 40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해달라. 이 이야기는 472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음 관리와 관련된 이제 전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73페이지에는 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또 나열을 합니다. 그죠? 65dB 또 나오고 476페이지에 보시면 또 요 얘기 나오죠? 요 얘기 두께 얘기 476페이지 그죠? 그다음에 477페이지 보시면 또 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소음은 건설 단계와 생활 단계로 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질인데요. 수질. 수질은, 요거, 여러분들, 급수 공부를 하면서 수질 검사라는 걸 배웠고요. 수질 검사를 공부를 하시면서 뭘 배웠냐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수질 검사할 때, 수질 검사할 때 그 항목에 대해서 봤어요. 이 항목, 예. 이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몇 페이지에서 보셨냐면, 이건 이제 항목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교재 300. 305페이지. 이게 이제 그 수도법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30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수질 검사 있고요. 그 미음번에 시료 채취의 검사 항목이 두 번째 나와요. 탁도 수소 이온 농도.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항목을 봤죠. 그래서 이 항목이 잔탁 총 세대수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잔류염소, 요거는 탁도, 이건 총 대장균군, 이건 일반세균, 이건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이건 수소이온 농도. 이것들의 기준치가 얘기해요. 기준치 가 얼마냐고 얘기해요. 기준치. 이건 어딜 보면 아냐면 지금 이제 우리 교재 478, 479, 480, 81.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중에서 요 여섯 가지만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그 기준은, 자, 그 479페이지에 보시면, 미생물의 가에 일반 세균이 나옵니다. 이거는 1에 미생물의 가. 여기를 보시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1ml에서 불검출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쭉 해서 보시면 나를 보시면 총 대장균이 나옵니다. 그죠? 나. 요거는 100ml에 불검출이 아니죠. 1ml에 100CFU 이하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대장균은 검출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 대장균은 답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ml에서 불검출이에요. 대장균은 나오면 안 돼요. 대장균은. 뭐 일반 세균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가시다 보면 쭉쭉쭉 가시다 보면 480페이지에 4가 있어요. 4의 가를 보시면 이 잔류염소는 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고 그 유리잔류염소는 4mg 퍼 리터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수소 이온 농도가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5에 4가 있습니다. 5에 4.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4. 5에 4를 보시면 수소 이온 농도는 pH 5.8에서 8.5 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탁도 봅니다. 탁도 보시면 481페이지에 파가 있죠? 파. 탁도는 1NTU 이하. 근데 여기 이제 단서가 있어요. 단, 수돗물은 좀 더 강해서 0.5NTU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균류는 나타나면 안 돼요. pH는 5.8, 8.5 거꾸로 쓴 숫자죠. 그죠? 일반 세균은 요만큼 나올 수 있고요. 그죠? 탁도는 수돗물이 더 강하다.
네, 이러한 부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경이 있는데 조경은 실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장, 이제 우리 이제 실무의 마지막인 489페이지 안전관리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제 5장의 안전관리. 자, 안전관리. 지난번 시험에서는 여기 주관식으로 물어봤었는데요. 예, 이 안전관리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용어를 빨리, 그러니까 사람 처음에 만나면 사람 이름을 이렇게 기억을 하듯이 용어를 빨리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용어가 다 비슷합니다. 용어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안전관리 이제 볼 텐데요. 크게 이제 각 해당 법령에서 이제 안전관리에 관련된 그 규정을 이제 찾아보면,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안전관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된다. 안전 점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법이 바뀔 수 있으니까 교육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고, 요즘은 요 안전 점검과 관련된 요 이야기를 자주 물어보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법규에서 배우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이 시특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진단. 자, 이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이거고 이건 뭐지? 이렇게 이제 다 비슷비슷하니까 힘들어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또 안전점검하죠. 또 이때의 안전진단.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이것대로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이건 이것대로 또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해당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점검이 뭔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하는 데가 여기에요. 근데 조금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요 부분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교재 489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론이 좀 나옵니다. 이론은 뭐 문제로 구성은 안 되니까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고, 49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이제 안전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안전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보도록 해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써봐라 그 얘기인데요. 그러려면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이 뭐냐,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대상 시설을 어떤 내용으로 꾸밀 것이냐,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관리 대상 시설은 꽤 많아요. 우리 그 493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에서 8번, 또 기억번에서 미음번. 1번에서 8번, 또 기억번에서 미음번. 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사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 안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대상 시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여러분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은 다 대상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아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럼 머리 글자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머리 글자로 고중발위 소승연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 배출기는 제외. 난 우비 걸친 하석 주옹
인천 로펌의 정장맨 리차드 기어. 뭐 이렇게 이제 암기법은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고압가스, 중앙공급식, 난방시설, 발전, 변전시설,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인양기, 연탄가스 배출기, 난간, 우물, 비상, 저수시설, 하수도, 석축, 주차장, 옹벽, 전기실, 경로당, 펌프실, 정화조, 담장, 맨홀, 기계실, 어린오이터 시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 예전에는 이게 한 문제였어요. 요즘 이렇게 문제 안 냅니다. 지문에 이거는 석축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이다.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래도 모르시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포함사항으로 크게 이제 다섯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정을 했는지 보고 이자도를 하여금 책임지고 점검을 하라 그래요. 그런 사항을 정리해 둡니다. 두 번째, 국토부령에 의해서 요 진단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진단 사항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또 예전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던 거죠. 그럼 이 국토부령에는 그 진단 사항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 이렇게 494페이지 넘기면 2번 위에 세 번째 줄 진단 사항에서 나와요. 요겁니다. 진단 구분하고 대상 시설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요때 몇 번 해라 이런 얘기죠. 요게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안전 진단, 위생 진단 잘 나오니까 그냥 머리 글자로 정리를 합니다. 그냥 머리 글자로. 석축, 옹벽, 벗면, 교량, 비상저수시설, 우물, 석축, 옹벽, 벗면, 담장, 하수도, 연탄가스 배출기, 중앙집중식, 노출 배관 보온, 수목도 보온 뭐 이런 것들 그죠? 변고소맨, 유펌승인, 기전어, 위생진단 청소하려면 잘 저어야 되죠? 저우어 뭐 이렇게 이제 머리 글자로 정리를 하는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게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 문제를 한 18회 이전에는 매일 나오던 문제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그 출제 문항수로는 하자담보 책임기관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언제 하느냐 연 1회 연 2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뭐 여기까지 이상 뭐 승강기는 월일회 이상 뭐 또 다르죠 그죠? 그리고 언제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2, 3월에 한다 이건 뭐 6월에 한다 이건 9, 10월에 한다 뭐 이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표를 그대로 옮겨 놓는다. 어쨌든 이 표에 따라서 이 표에 따라서 비가 오니까 빨리 다 말아 그 얘기예요. 다 말. 이 표에 따라서 추워지니까 이렇게 연중 노숙 하시는 분은 되게 힘드시겠죠. 그죠? 예, 이런 거 이제 연상 암기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을 쓰냐면 자, 이렇게 이제 책임 점검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진단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 결과에 대한 조치. 이런 내용도 안전관리 계획에 들어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안전관리 진단,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 그래서 이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년마다 조정을 합니다.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그 업무를 하게 되죠. 근데 3년 경과 전에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돼. 누구 동의 받냐면 입자 대표회의의 과반수면 동의를 받습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넣어놓으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넣어놓으면. 이제 안전관리 계획이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이야기가 이제 여기 먼저 나오는데 규제 순서대로 하죠. 교육 이야기를 보도록 합니다. 교육. 교육은 방범 안전교육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방범 교육의 형태도 있고
안전 교육 형태가 있어요. 이 교육은 누가 시키는 실시권자냐면 시장 등이 실시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을 해요. 그리고 연 2회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거는 경비 쪽의 책임자. 또 요 안전교육은 다시 두 가지. 소방시설물에 대한 또 기타 시설물에 대한 그 책임자. 아, 이러한 이제 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요. 이 책임자는 어디에 써 있냐면 여기 안전관리 계획에 책임자를 지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책임자가 다 정해졌습니다. 그 책임자가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예, 그래서 그 494페이지 보시면 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의무. 그래서 경비 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나 안전관리 계획의 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육을 받는데 위탁 위임돼 있어서 이제 실제로는 이건 경찰서 가서 받고 이건 소방서 가서 받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협회에 가서 받죠. 이렇게 인정법인에 위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기준 보시면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를 정하고 회별 4시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교육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요 안전점검이죠. 자, 여기 이제 내용, 요 이제 안전점검 비롯한 이제 요쪽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보실 텐데. 자, 이거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요건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관리주체가 합니다. 관리주체가 언제 하느냐? 반기마다 해요. 자, 안전점검을 관리처가 반기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이, 이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이거나 16층이 아니어도 지은 지 30년이 지났거나 또 등급을 우리 이제 재난안전기본법이나 시특법에서 등급을 A, B, C, D, E 등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등급이 C, D, E 등급에 해당이 되면 이제 우리 그 교재로 하면 495페이지 하단에 그 C, D 등급 이렇게 나오죠. 요 이제 등급에 해당이 되면 요 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반드시 유자격자로 하여금 요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합니다. 유자격자가 누구냐? 이거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보니까 위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보고죠. 보고를 하고 물론 이제 입자 대표에도 보고를 합니다. 입자 대표도 보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 등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점검돼요. 이거 이제 월 1회 이상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전점검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특법의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설 안전관리법의 안전점검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자, 495페이지 보시면 자, 안전점검 나오고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이렇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반기마다 실시하죠. 다만 16층 이상, 15층 이하라도 30년 CD 2등급에 해당하면 정하는 자로 하여간 안전점검해라. 그 정하는 자가 누구냐? 496페이지에 안전점검 자격자에서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시특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관리 직원인 자, 또 2번 보시면 주택관리사 등이 된 후 이런 교육을 받고 안전점검 교육을 받고 배치된 자 또는 그 직원,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 자, 근데 여기 1, 2, 3, 4 가만 보시면 1번, 3번, 4번, 1번은 이런 분이 이제 직원인 경우가 거의 드물고 3번, 4번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16층 이상이라 그래서. 그래서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2번처럼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교육을 받으면 요거를 할 수 있는 유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2번 형태가 이제 많죠. 그래서 2번의 형태의 교육을
그 밑에 3번 보시면 교육기관이 뭐 이렇게 시특법 교육기관, 뭐 주택관리단체. 예, 그러니까 뭐 안전진단 전 그 실제로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아니면 여기 뭐 주택관리협회 이런 데서 이제 한다 그 얘기예요. 예, 교육을 받으면 16층 이상도 이제 예,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전점검 하죠. 그래서 그 496페이지 하단 보시면 안전도가 매우 낮다. 그러면 이제 입자 대표에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한 후에 시장구속청장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5번에서처럼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원리례 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이게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안전 점검이 이제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안 후에 이제 시특법 또 어린이법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우선 이 시특법을 우리 법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시특법에서 배울 때 우리 이제 이런 거 배워요. 이 시특법은 말 그대로 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그래, 이 시설물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이 아, 1종도 있고 2종도 있다 이 얘기를 알죠. 그런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무에서는 공동주택이잖아요. 1종 시설물은 없어요. 2종 시설물만 있습니다. 2종 시설물. 그리고 시특법이 적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6층이 이상이 돼야 돼요. 그 15층짜리는 시특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층짜리는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요. 16층 이상이 되어야지 요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하시고 이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안전점검을 해놓고 이거 우리한테 적용되냐 안 되냐 이거하고 이건 왜 틀리냐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종으로서 시특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때의 안전점검은 하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특법령에 의한 안전점검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이 우리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 가지예요. 이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게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밀점검이라는 게 있고 긴급점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그죠? 정밀점검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긴급점검은 필요할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그럼 언제가 정기냐 또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기간은 어떠냐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기점검을 들여다보면 이 정기점검은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 등급이 아까도 이제 등급 이런 등급이 있었잖아요. 등급이 A, B, C 등급을 맞았다면 반기 1회 이상 하라 그래요. 등급이 D, E 등급을 맞았다면 이거는 연 3회 이상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는 이유가 여기는 C, D를 나누는데 이 C가 여기서는 또 이쪽에 안 붙고 이쪽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시특법하고 이게 달라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매우 혼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처음에 틀을 잡으실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쨌든 반기나 연 3회 이상 이렇게 관리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정기점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정밀점검은 뭐냐? 이 정밀점검은 말 그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냐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건축물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시설물이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는 그 등급을 A등급을 받았다면 4년에 1회 이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설물은 요거는 3년에 1회 이상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B, C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요건 3년, 요건 2년. D, E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요건 2년, 1년.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자세히, 그러니까 기간이 4년, 3년, 2년, 예, 이건 이제 여러분들 교재 400, 500, 예, 501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은 요 등급에 따라서 요 간격에 따라 진행을 한다. 500페이지는 이제 안전점검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이게 일단 시특법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린 15층짜리다. 그럼 시특법 이야기 꺼낼 필요가 없어요. 15층짜리다. 왜냐면 일단 해당이 안 돼. 1중도 아니고 2중도 아니니까 이걸 적용을 안 받아요. 근데 16층 이상인 분들만 이제 요거 해당이 되는 건데 16층 이상인데 우리는 이거 하죠. 그죠? 반기마다 이거 하잖아요. 16층 이상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 점검을 받으면 여기 또 정기점검도 반기 연삼회 이상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안전점검을 받으면 시특법에 의한 이 정기점검은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특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 실무적으로 공동주택법하고 같이 정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무슨 상가나 이런데, 혹은 뭐 빌딩, 혹은 오피스텔 이런데는 이거 적용도 안 받잖아요. 그때는 이거 적용받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적용에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정밀점검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다. 정리를 하시면, 아, 실무적으로 예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점검과 시특법상 정기점검이 이런 관계에 있구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예와 예가 같지 않죠. 그죠? 예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예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예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좀 그래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얘기를 할게요. 예, 어린이 놀이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설치 검사를 받습니다. 누가? 설치한 사람이. 그러면 설치 검사를 받고 나면 관리 주체한테 인도를 해요. 그럼 관리처에 인도를 받으면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하나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요. 여기 안전점검. 그리고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합니다. 다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언제? 인도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이제 월일 이상 이렇게 안전점검을 받으면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나오죠. 애들 다칠 것 같다. 우애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애가 이렇게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용을 중지하고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전점검과 여기 있는 이 안전진단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죠? 매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쭉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안전진단 신청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관계는 이렇고 시특법에서 이 안전진단과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은 서로 밀접한 관련은 서로 없어요. 그죠? 안전점검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시특법에 의해 안전진단은 또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은 그래서 안전진단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실제로 우리 이제 실무에서는 아예 이거는 적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정밀 안전진단은 일종 시설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아예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이 안전점검과 또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진단도 있죠. 이 안전진단은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전관리는 종합적인 부분도 있고 이 비교를 하는데 다 용어가 틀리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용어가 다 비슷비슷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혼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펼쳐놓고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색에 딱 놓고 거기서 해당하는 안전점검, 여기서 해당하는 안전점검, 여기서 해당하는 안전점검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안 후에 비교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교육이나 안전관리는 그냥 암기법에 의해서 뭐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501페이지에 그 정밀점검 또 500페이지에 그 시특법의 안전점검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501페이지에 그 정밀점검 실시주기 바로 밑에 기억번이 있어요. 정기점검은 시행령 34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특법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기점검은 관리법에 안전점검으로 가름이 됐죠. 그죠? 얘가 가름된 거 아니죠? 얘 가름된 거 아니죠? 얘 가름된 거 아니에요. 얘가 가름이 됐어요. 그죠? 예, 이 점을 좀 주의를 해주고요. 이런 체크되는 부분들은 다 시험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ABCD 등급 얘기하는데 504페이지에 있어요. A, 우수한 상태다. B, 보조부에 살짝 결함이 발생하고 C, 주요부에 살짝 결함이 발생해요. D, 이제 주요 부재에 다량 결함이 발생해서 빨리 보강을 해야 돼요. 이, 못 씁니다. 자, 심각하게 결함이 발생된 걸 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506페이지 어린우리사 안전관리법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그 안전진단과의 관계를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508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점검에서 원리례 이상 실시하라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항목 또 방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열심히 합니다. 자, 509페이지로 갑니다. 5번 보시면 자, 이렇게 했는데 안전진단의 신청 위에 세 번째 줄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점검 등의 기록 보관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한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방유수의 그 수질검사 또 더 나아가서 근로기준법 또 남녀고용평등 뭐 이런 관련된 건 다 3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510페이지 하단 보시면 다 3개월이죠. 그죠? 인도받거나 내가 거기에 안전관리자로 가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됐거나 그러면 아무튼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뭐냐면, 저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검사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 이름을 정기 시설 검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기 시설 검사 이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그 교재 그 2년에 1회 이상이라는 표시는 507페이지 그 중간 부분 5번에서 나와요.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시설 검사에서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정기시설 검사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11페이지 보험 가입 그래서 아까 그렇죠.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보고 의무도 있고 조사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14페이지 벌칙과 과태료 나오는데 점검, 이제 관리 주체가 어떤 점검 행위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검사 행위, 뭐 설치 검사든 정기시설 검사든 이런 검사를 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벌칙이 과하죠. 근데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거라서 조금은 이렇게 좀 과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검사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이쪽 검사 그죠? 이렇게 이제 점검 이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관리까지 이제 마무리함으로써 실무의 이제 전 과정이 종료가 됩니다. 실제 이제 실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학습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깊이 있게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도 깊이 있게 가시는 것보다도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훑어보신 후에 그리고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완벽하게 훈련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본 이론 과정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요약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